전광세 수술이. 오, 이 걸작. 이게 뭐예요? 이런 대본이 왜 있어요? 이걸 보세요? 내가 예전에 배우가 되고 싶어. 사실은. 연극을 했으니까. 국민학교 연극을 해가지고 1인 2역을 했으니까. 어, 1인 2역도 하셨어요? 따로 나와봐. 내가 한번 빚줄 테니까. 아, 좋습니다.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계절. 하지만 예외도 있죠. 승윤 씨는 20분째 땀을 뻘뻘 흘리는 중입니다. 와, 보통은 이게 산길이 좀 가파르다가 완만하다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 가파르다. 아이고, 쉬어가는 구간이 없다, 여기는. 아, 그러게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아이고, 아, 여긴가 보다. 흔적이 보이네, 사람 사는 흔적이. 오,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바로 오늘의 목적지, 해발 650m 산꼭대기 아래에 자리한 자연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신가? 근데 지금 뭐 음식을 해드시려고 불을 피우는 것 같은데 근처에 계시려나? 한번 둘러봐야겠다. 아, 벌이 엄청 많네. 벌이 다 들었나 보다.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저 MBN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왔는데요. 이 깊은 산 중에 어떻게 오셨을까? 아, 네. 정말 깊긴 깊더라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아. 아, 지금 근데 뭐하고 계셨어요? 지금 뭐 호박도 따야 되고 고추도 따고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는 어디실까? 아, 아직 전입니다. 그럼 제가 드시고. 아, 그래서 저 불 떼놓으신 거구나. 예예예. 예, 예. 아, 잠깐만 기다리시오. 제가 때 맞춰 잘 왔네요, 제가. 잘 오시지요. 예. 승윤 씨, 운이 좋은데요? 아, 호박이다. 어차피 오신 김에. 네. 아, 아, 네네네. 예, 멀뚱히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자, 자연인을 따라서 호박잎을 따보는데요. 근데 꽃을 했다, 꽃을. 이걸 따면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이걸 따버리면 호박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호박 하는데. 이 호박을 지금 따붙단 말이야, 따붙어, 선영 씨가. 아, 근데 되게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0년 넘었다고 해야 되겠지. 30. 어, 30년이요? 야, 이 산중 생활의 고수를 만났네요, 제가. 오늘 갑시다, 이제. 오늘 왠지 험난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도 좀 그런데요. 어, 같이 가시죠! 어, 근데 집 근처에 이게 벌통이 상당히 많아요. 벌이 왔어요, 이게. 그것은 군사한 벌치. 계속. 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형인가요? 당연하죠. 바위가 쫙 따시고 시원하고. 저 바위가 벌도 자연인도 이곳에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찬바람도 막아주고 햇볕에 달궈지면 따뜻하니까 딱이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20년간 살던 지리산을 떠나서 우연히 발견한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 산에서 나오는 물인가 봐요. 쏟는 물이지, 용천수. 아... 이 바위 밑에 쏟아 올라오는 거지. 1년 365일 변함없는 물. 아, 마르지 않아요, 이건? 비가 아무리 와도 안 넘치고. 오... 예, 이 물로 씻고 마시는 건 물론이고요. 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샘이 솟는 바위 틈은 자연인의 냉장고죠. 겨울이 되면 또 쉬고, 여름이 되면 얼음. 야, 이거
여기는 아무나 맛을 볼 수 없는 것. 와, 아 생선이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노래 있잖아, 고등어 어머니. 아, 고등어예요? 아, 그럼 여기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나 보관이 돼요? 1절에서 10일. 지금부터는 봄까지 되니까. 네. 그래, 뭐, 저 맛있어, 꼼꼼해.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아. 이즘 꼼꼼하다고. 그, 뭐라고, 청국장. 청국장 띠야 먹는 맛. 네. 그 맛이 싹, 그게 1등품이라, 음식은. 아, 알겠습니다. 네, 조금 오묘한 자연인의 요리세계, 그 활용점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된장. 오, 이것도 직접 담그신 거. 너무너무 맛있는 된장. 근데 여기 물끄만 게 우야. 여기 바로 바르시뿐이라 채화로 된 3년을 삭아야 되는 거, 3년. 이 진짜 백이거라, 이게. 진짜 백이 된장. 오늘 점심 메뉴는 평소에 즐겨 드신다는 된장찌개인데요. 삼천포 앞바다 기능이 맥시멈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안에 맛이 없어. 된장찌개나 이거 좀 뜯어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건 뭐 된장찌개 하실 건가요? 아, 예, 예, 맞아요. 고춧가루 계속. 아, 근데 특이하게 이 고춧가루랑 깨를 섞어 놓으셨네요. 아, 안 그러면은 변해버리거든, 오래놔두면. 야, 이 칼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뚜껑 열어요? 언제 해야 돼? 네. 아니, 한창 뜸들이고 있는 밥솥은 왜... 오, 이거 밥 저, 어, 빨리 뜯어, 빨리. 어, 아, 그리고 밥 위에다가, 아, 이거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와, 밥을 하면서 찌개를 같이 끓인다. 이따가 밥이 됐다. 죽었다가 다시 먹을 수 없는 음식에서 나와. 뜸, 그 뜨물이지, 뜨물. 얼굴 끊는 거. 그게 된장을 다다가 뽕해, 지금 들어가고 있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과학적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북은 네. 한겐데 밥은 해야 돼. 국도 끓여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지혜지 지혜. 한 솥에 밥과 찌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래요. 요건 잠시 대기하고요. 손진다 조심하고. 잘하네. 그렇지, 수고. 자, 여기에는 아, 드디어 이제 고등어 굽는 건가요? 끝내주는 거지. 아무나 볼 수 없는. 나 냄새 난다. 벌써 온다, 냄새가. 기가 찬 냄새. 지글지글. 아, 저 뭐 불 하나로 다 해결하시네요. 아, 근데 불이 좀 센 거 같은데? 그건 뭐 하시게요? 불이 쓸 때는 네. 밑에 이어 부는 거지. 그냥 한 개 이어 있는 거야, 앞에. 불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향이 고기로 들어가는 거지. 신선초의 향이 고기에 들어가 보는 거야. 아, 이게 신선초예요? 신선초지. 신선초는 잎이 넓은 편이라 불 조절할 때 쓰기 좋다는데요. 아, 쌉싸래한 향이 좋아서 가끔은 반찬으로도 올리신대요. 오, 굉장히 싱싱하네요. 이 된장이 찌가 뭐 이게 바로 이라 오징어. 너무 맛있게 됐네. 와, 기가 막힌데요? 너무 맛있게 됐어. 산골살이 30년 내공 한상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밥을 먹기 전에 네. 내가 이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네. 기를 받고 자셔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딱 뜨고 손을 딱 있어봐. 오래 쓸 것도 없어. 내가 딱 세는 그 숫자에 손에 기가 딱 들어. 바로 찡코 들어온다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 털고. 언제 털고. 자. 하나. 둘. 셋. 뭐가 느껴져요? 뭐 하시는 건지 좀. 뭔가 들어온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갈비는 좀 이따가 먹고 대장부터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예. 일단 이걸 자셔야. 목이 또 만나는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 내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어떤 그 자연 된장의 맛 그대로 어르신께서 계속 어르신은 아니고 형님. 형님이요? 왜 나이 몇 살인데 형님이에요?
아유, 약속도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형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 그러면서 애가 더 고파지면서 뭔가 또 이렇게 알맞게 씻고. 그래서 네. 빨리 못 묶어라. 네, 이번에는 선생님 보라고. 아, 그 기쁜 뜻이 있었는데 제가. 내가 뭐냐면 네. 아우 안 보고 봐. 아, 이 맛있는 걸 눈물 줄 수 없잖아. 진짜 진짜 맛있다. 옛날에 우리 지역에서 팔다가 남은 고기 네. 엄마들 있잖아, 할매들 네. 사세요, 사세요. 살짝 간이라는 거야. 아까 그 꼼꼼한 맛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홍어대기 소리. 이거 살짝 갔어. 홍어대기 소리. 맛있어. 맛있지. 홍어 완전히 삭힌 그래. 맛이 아니라. 할 거지. 3분의 1. 이렇게 살짝. 약간 삭힌 맛이 마지막에. 진짜 맛있어. 이거 확 들어오는데. 응. 이거 뭐 배탈도 안 나. 안 나겠어. 아, 진짜 배탈 안 나. 너무 맛있어. 어,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진짜. 오묘하다. 없이 살던 어린 시절엔 이 고등어 한 마리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뭐 신선하진 않아도 추억이 묻어있는 일품 요리죠. 요거 이제 제가 치우겠습니다. 네. 어디서 씻으면 되죠? 여기서 그냥 씻으면 되나요? 아, 이거 씻을까요? 자, 오자마자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승윤 씨가 설거지를 좀 도울 참인데요. 아, 저 아래에서도 물이 나오잖아요, 용천수. 네. 근데 여기서도 물이 나오나 봐요. 비가 오니까 썩은 산삼, 또 나무 썩은 산삼, 응. 그런 물이 나오듯이 얘는 끓어서 내려오는 거지. 예, 설거지를 할 땐 또 요 머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제도 또 수세미도 필요 없죠. 아, 이걸로 씻는 거예요? 이거 씻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걸 집에 돼. 니나 집이나 뭐 안 했어. 네. 그러고 씻고 버리면 깨끗하잖아. 이걸로 세제가 필요 없어. 이 세제로. 오, 잘 닦이는데요? 바닥 소리나요. 네, 바닥 긁었나요. 머위 빛 즐겨가지고 이렇게 잘 닦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버섯 하면 다시 볼라요. 어, 상황버섯이요? 상황버섯 물은 소화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식후에 꼭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이 맛은 알아야 돼. 나무 냄새가 딱 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좀 집이 궁금한데 뭐 구경해도 될까요? 나 오실라요? 네. 아, 여기. 산에 버려진 나무와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완성된 집인데요. 4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과 또 자연인의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위에 이렇게 나무로 받쳐놓으셨네요. 누가 있으면 1, 2, 3, 4, 5 다섯 개 누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 계속 센 것도 세우고 센 것도 세우고 왜 샜을까요? 내가 해놨으니까 넘쳐왔어. 오랜 산중 생활에 뭐 이것저것 군살림이 많을 법도 하지만 자연인의 세간은 단출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물건만 쓰고 항상 정리정돈 해두는 게 원칙이 됐다고 해요. 아이, 깔끔하십니다. 그럼 이제 네. 좀 깔깔할 때가 있어. 네. 구멍이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구멍이요? 어디요? 한번 두드려 봐봐. 아, 여기요? 통타. 오! 야, 이런 창문은 제가 처음 봅니다.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아, 그런 창문이네요. 그런 시스템이네요. 어, 근데 이게 열렸다고 너무 시원해. 왜 환풍이 잘 되네요. 깨우라 자식을 해버리면 어디 죽는 거야.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네요. 아무것도 없네. 요 책 현강세 수리. 오, 이 걸작 이게 뭐예요? 이거 뭐죠? 이게 이거는 아무리 놀아도 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신사동 제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모르나. 아, 신사동 제비. 잘난 척 하지 마라. 아, 잘난 척 하면 안 돼. 잘난 척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게 이런 대본이 왜 있어요? 이걸 보세요. 내가 이제 배우가 되고 싶어. 사실은. 아, 이제 배우의 꿈을 꾸셨을 때 그때 이제 본 책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또 연극을 했어. 국민학교 연극을 해가지고 1인 2역을 했으니까. 어, 1인 2역도 하셨어요? 따로 나와봐. 내가 한번 비줄 테니까. 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자연이의 특설 무대입니다. 아니, 벌통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보여주시게요? 7만 관객이 네. 다 버티고 있으니. 아, 1000만 관객. 7만 관객. 7만. 이 앞에서 그 1인 2역을 보여주시겠다. 그렇지. 자, 첫 번째 장사꾼 역할. 레디 액션. 담배나 끄며 사이다 진대콩 비로도 있습니다. 어, 저기요. 요 비로 하나 주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스름 돈 주셔야죠, 거스름. 안주 다시 안 냅니까? 안주. 안주. 그러면은 잡아 봐. 이거 맛있지. 어,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주시오. 그 맥주랑 먹게. 잔으로는 그것을 없는 것. 아, 이거 뭔가 당한 것 같은데. 아, 당해요. 물당에 당하기는. 여보세요, 경찰이죠? 예, 맥주를 샀는데 거스름 돈 안 주고 땅콩을 주는 사람 있습니다. 삐리삐리삐리. 자, 이번엔 구두닦이 아들 큐. 구두통을 들고 빵을 사갖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딱 기리는데 그걸 자주 죽는 거야. 목이 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목이 메가고. 어머니 계신 곳이 달나라요 별나라요. 어머니 우리 어머님 어린 나를 두고 이 말로 다 보였지. 그 연극에서 왜 역할인데 아직도 그렇게 몰입이 되시나 봐요. 될 수 없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하나 있거든. 엄마 얼굴도 모르는 동생. 나 동생이 없는 내 밑에 동생. 나는 엄마 얼굴을 알지. 지는 얼굴을 못 써. 그래서 내 엄마 얼굴을 알아. 그래, 형. 조금은 안다. 그 조금만 힘이 아닌가, 이 사람. 그 맨날이.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남매를 혼자 키울 수 없었던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자연이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한창 엄마 품을 파고들 7살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계모 밑에서 크다 보니 정이라는 건 아버지한테 배웠잖아. 아버지. 그럼 새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무리 잘해도 괴물은 괴물어. 그 우째 말로 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홀짝에 못 살겠다. 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뭐 직장을 찾아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배우대로 갔던 그런 거에 17살 때 가출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가출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배우의 꿈으로 채웠던 소년.
그만큼 간절했지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았죠. 양계장에다가 그냥 시식을 시켜주더라고. 닭똥 그걸 가마에 탁 메고 어깨에 싣는 거야. 싣고라면 그때 돈 5천 원이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야. 포장마차 해갖고 경주서 싹 닦아먹잖아. 여름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기 부산 가서 어느 날 이게 싸고 나는데 아 팔이 아프더라고. 이 살이 빠지더라고. 살이 이 살이 빠져버려. 근육이 빠지더라고. 아니 그럼 병원은 안 가셨어요? 다친 것도 아니고 불러진 것도 아니고 응? 그 이제 한 달 두 달 1년 있는 가니까. 아 그렇게 오래? 아 죽으러 갔지 그냥. 진짜 그 뒤로 이제 파놨어. 방안자 딱 들어 누우면 세월에 가면 나에게 들어 붙이자. 어떻게든 살겠다고 버틴 대가는 스트레스로 망가진 몸뿐이었습니다. 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자연인. 하지만 산에 들어온 후부터 마비된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죽기로 각오했던 그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의 밑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애도 타봐도 그렇고 보자마자 장사를 해봐도 그렇고 그 산에 들어오니까 아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어쩌면 산은 도시에서 상처받은 17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은 자연인. 그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이 산중에서 다시 꿈을 꾸는 중입니다.